오늘은 소설가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작 소설이에요. 그 안에 있는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도야 더. 잘못은 신에게 있다가 아니라 신에게도 있다. 라는 소설의 발단 부분. 이때 나는요, 첫째 아들 영수를 서술자랍니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과 자신이 그린 세상을 비교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연작소설이죠. 아주 유명한 연작소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뭐, 난쟁이라고도 하고, 난장이라고도 하고. 원래는 난장인데, 이제는 요게 맞춤법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난쟁이로 바뀌었죠. 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수록된 소설입니다. 큰아들 영수를 서술자로 삼아 아버지가 죽은 뒤 가족이 이주한 은강시를 배경으로, 여기는 이제 요게 배경이에요. 행복동이 아니고, 일어난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은강 공업단지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은강 공업단지에서 살았고, 은강을 움직이는 사람들과 은강 공업단지의 공장을 움직이는 경영인들은 시가지와 주거지대에 살았다. 그러니까는 일단 뭐야? 공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사는 공간. 그 다음에 시가지와 주거지대는 소위 말하는 지배계층 내지는 부자계층이 사는 공간. 이런 식으로 공간의 대비가 또 일어나요. 또한 주요 소재로 제시된 핀이죠, 핀? 오핀은 장시간 노동과 강도 높은 노동으로 집약되는 1970년대의 열악한 노동 현장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쉼표, 수탈과 지배의 관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단. 나가 누구랬죠? 그렇죠. 첫째 아들 영수를 서술자라고 했어요. 1인칭 시점이에요. 아주 단순한 세상을 그렸다. 이때 단순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자인 영수가 원하는 이상세계.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이상세계겠죠? 그죠? 보다도 뭐 했다? 그렇죠. 단순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되게 복잡했나? 난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간에, 나가 꿈꾼 세상과 아버지가 꿈꾼 세상, 즉, 두 사람의 어떤 이상사회, 유토피아, 뭐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뭐야? 나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꿈꾼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버지가 꿈꾼 세상의 영향을 받았으나, 100%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즉 아버지 또는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꿈꾼 세상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꿈꾼 세상을 먼저 알아야겠네요. 그럼 아버지가 꿈꾼 세상이 뭔데? 아버지가 원하는 이상사회는 뭐였는데? 라고 했더니, 블라블라블라라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었대. 그렇다면, 이게 아버지가 꿈꾼 세상이죠? 뭐야, 달에 가서 천문대지를 보겠다. 이거 무슨 생뚱맞은 얘기? 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난자이가 쌓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안 읽어본 학생이에요. 자, 이 작품에선 연작소설 전체가 이 달이라고 하는 단어, 소재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별표 빵 치고요. 이것에 대해서, 뭔데? 라고 한다면 이앞 영상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을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꿈과 이상이 실현되는 세계예요. 하지만 이 달은 현실에 있는 달이 아니죠. 지상에 디디고 있는 달이 아니야. 저 하늘에 있는 달이야. 따라서 아버지가 꿈꾼 이상사회는 어찌 본다면 현실성이 결여된 환상적인 사회이다라고 하는 걸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그
꿈을 이루었다면 가정을 하고 있죠. 그죠? 아버지가 꾼 꿈, 뭐, 달에 가서 천문대 일을 보겠다는 꿈을 이루었다면 아버지는 50억 광년 저쪽에 있다는 머리카락 좌의 성운을 아마 볼수 있었을 것이야. 그게 아마 아버지의 꿈일 텐데. 그러나, but beauty. 불쌍한 아버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돌아갔다는 게 go to the home이야? 아니야. come back home이야? 아니야. 뭐야? die. 이거죠? 아버지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연작 소설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 소설 안에서는 이 아버지의 죽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전의 이야기들 속에서 아버지의 죽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이 연작 소설 메비우스의 띠부터 시작해서 에필로그까지 다 살펴보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아버지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몸은 화장태에서 반주매 채로 분해되고, 영우와 나는, 영우는 동생입니다. 나는 영수형이고요. 물가에 서서 어머니가 뿌려넣는 채를 보며 울었다. 난장이 아버지가 무기물로 없어져 버리는 순간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아버지는 생명을 갖는 순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을 했다. 왜? 난쟁이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신체적 불구라는 거죠. But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이 난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상징성, 조상 대대로 하층민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작았다고. 신체적 특징, 몸이 작다고 생명의 양까지 작았을 리는 없다. 생명의 양? 인간의 존엄성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생명을 갖는 순간부터 고생을 했대요. 결국 아버지는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했고, 또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도시 노동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몸보다 컸던 고통을 죽어서야 비로소 벗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을 했고 이것이 평생 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 몸보다 컸던 고통은 바로 뭡니까? 좀 전에 봤던 거죠.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밑에 있는 요거와 연결시켜 본다면 가족 부양에 대한 가장의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어느 게 맞아요? 그러면 난 개인적으로는 요게 맞아요. 근데 밑에 있는 요 구절하고 연결시킨다면 요것도 뭐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잘 먹일 수 없었다. 가난이죠? 학교에 제대로 보낼 수 없었다. 우리 집에 새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 본 적도 없다. 영양 부족으로 일어나는 이상 증세를 우리는 경험했다. 단백질 부족인 빈혈, 부종, 설사를 부르곤 했다. 한마디로 가난에서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가족의 현실을 나열과 열거의 방법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잃었다. 왜? 하층민이라, 노동자라. 그래서 말년의 아버지는 자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의무만 강요하는 시대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아버지 시대의 여러 특성 중에 하나가 권리, 한마디로 경제적, 사회적 생존권, 인간적인 삶을 살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의무, 노동이죠?만 강요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경제, 사회적 생존권을 찾아 상처를 아물지 못하고 벽돌 공장 굴뚝에서 떨어졌다. 이게 아버지의 죽음이죠. 자, 여기까지는 아버지와 나가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 있었을 때의 모습, 일생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회상하면서 아버지가 꿈꾸었던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but 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나의 평가죠. 아버지는 사랑에 기대를 걸었었다. 그랬어. 벽돌공장 옥상에서 굴뚝에서 떨어져 죽더라도.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무엇이 충만한 세상이야? 사랑. 사랑.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있을 거야. 키워드죠. 아버지가 추구하는 가치.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이 있는 세계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세계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가 꿈꾼 이상적인 세계죠. 잠깐, 뭐라고? 아버지가 꿈꾼 이상적인 세계야. 그렇다면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가 현실에서는 그렇죠.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헐, 말도 안 돼. 하지만 지금도 그렇죠? 솔직히 지금도 모두가 할 일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일한 대가만큼 급여를 받고 먹고 입고 합니까? 요건 조금 생각해 봐야죠. 우리 노동 문제 아직까지도 심각하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합니까? 요거는 그런가? 갸우뚱 어쨌거나 간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거야말로 유토피아 아닌가 싶어요. 그 세계의 지배계층, 자, 여기서 말하는 지배계층은 현실의 지배계층이 아니에요. 그 세계, 즉 어떤 세계?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의 지배계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호화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뭡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이죠. 그러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야. 왜? 이 지배계층은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갖는 고통에 대해, 인간, 어떤 인간, 그렇죠. 피지배계층의 고통에 대해 그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호화로운 생활이 뭐라고요? 자신만의 이익, 자기 이익,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화하고, 자, 부의 축적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문제야? 지나친이에요. 지나친 부의 축적은 뭐야?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사랑을 갖지 않는 사람 내 집에는 햇볕을 가려버려. 바람도 막아버려. 전기줄도 잘라버려. 수도선도 끊어버린대요. 즉, 한마디 말해서 아버지는 사랑이 충만한 타인의 고통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모두가 다 일을 갖고 먹고 살고 모두가 자식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세계에서는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 지나친 부의 축적을 갖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혜택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네들의 생활을 제약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어찌 본다면 강제성이죠. 아버지가 추구하는 이상세계는요, 사랑을 상실한 존재에게는 법적으로 생활을 제약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런 집에서는 꽃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왜? 햇볕을 가려버렸으니까. 날아들어갈 벌도 없다. 왜? 꽃나무가 자라지 못했으니까. 나비도 없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서 강요되는 것은 사랑이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뭐? 강요되는 거야. 이런 강요되는 거. 그래서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고, 사랑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랑으로 평형을 이루고, 사랑으로 바람을 불러 작은 미나리와 제비, 꽃줄기까지 머물게 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세상을 아버지는 꿈꿨다는 거죠. 자, 요 대목은 결국 아버지가 추구하는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을 구체화시킨 건데, 상당히 피상적이고 이상적이죠? 낭만적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그린 세상도 이상 사회는 아니었다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나 영수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린 세상은 이상 사회가 아니래. 왜?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사회에도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와 다를 거 없는 거 아니야? 이상 사회면 법이 필요 없어야지 라고 영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아버지가 꿈꾼 강요된 사랑은 너무 비현실적이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을 가져야 한다면 이 세계 현실과 다를 것이 없지 않아? 라고 봅니다. 내가 그린 세상, 이제는 이제 아버지가 그린 세상에서 내가 그린 세상으로 이제 넘어가네요. 내가 그린 세상에서는 누구나 자유로운 무엇에? 이성에 의해 살아갈 수 있다. 어찌 본다면 아버지보다 영수가 더 인간을 믿고 있다라고 볼수 있지 않겠어요? 법이 없어도 인간은 자유로운 이성에 의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영수는 서술자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서 법의 제정이라는 공식을 빼버렸어. 왜? 법은 필요가 없는 거야. 라는 거죠. 인간들이 서로가 생각하면서 충분히 살수 있어. 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법이 없어져야 돼. 결국 법에 대한 불신이죠. 교육의 수단으로 이용해 누구나 고귀한 사랑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한마디로 사람을 뭐 하면? 교육하면. 뭐 하면? 깨우치게 하면. 사람은 누구나 고귀한 사랑을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어떤 존재니까? 자유로운 이성을 가진 존재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서술자인 나 영수가 꿈꾼 세상은 자의식을 가진 자아가 스스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나. 영수는요, 분명히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너무 피상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아버지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인간이 어떻게 다 자유로운 이성으로 선한 삶을 살아? 선한 행동만 하고 선한 선택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제약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를 우리는 발단으로 보면서 아버지가 꿈꾼 세상과 내가 그린 세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요 발단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챙길 것이 있다면 아버지가 꿈꾼 세상이에요.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분명히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세상이긴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꿈꾼 세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쪽이에요.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지나친 부의 축적을 무엇으로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고 사랑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제재, 처벌, 제약을 주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서술자인 영수가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일단 공단도시 은광과 같은 산업자본주의 체제나 19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국민국가와 같은 광역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뭘까?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나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생각한 고대 아테네의 도시국가 내지는 부적적 공동체와 같은 축소된 공간으로서의 어떤 이상적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이 간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글로벌 초거대 국가 시스템에서는 사랑만 가지고 사랑과 그 다음에 법도 최소한의 법을 가지고 사회가 이끌어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버지가 꿈꾼 세상을 굳이 현실에서 실현시키려고 한다면 소규모 도시국가나 부족적 공동체와 같은 이런 작은 시스템 안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점에서는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간에 이러한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세희의 소설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발단 부분 나가 아버지가 꿈꾼 세상과 자신, 즉 서술자인 영수가 그린 세상을 비교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